매일 똑같은 반찬이 지겨울 때 손쉽게 뚝딱 만드는 맛깔난 요리를 선보인다. 꼼꼼한 설명과 탁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인기 요리 연구가 정미경. 저는 요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리라는 게 어떤 대상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더 정성도 들이고 또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만들게 되고요. 결국은 그게 사랑이니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요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밀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움의 시작. 인간 비타민 광희와 음식 길라잡이 정미경입니다. 선생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주 귀엽게요. 네. 최고 손맛 선생님, 정성 가득 요리해. 광희는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 돌게요. 선생님, 네.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완전 귀염동동구리예요. 아, 오늘의 요리 어떤 요리죠, 선생님? 오늘은 정말 간식거리로 좋은 요리 준비했거든요. 네? 네, 크림 떡볶이와 어묵 떡꼬치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떡볶이네요, 선생님. 네. 어묵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선생님 위해서라면 제가 네.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아, 좋아요. 마음껏 시키세요. 네, 그럴게요.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떡볶이에 색다른 변신. 우유,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떡볶이와 매콤 달콤한 맛에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별미 간식, 어묵 떡꼬치. 재료 살펴볼까요? 크림 떡볶이 재료는 떡, 우유, 생크림, 마늘, 양파, 베이컨, 브로콜리, 올리브유, 설탕, 소금, 파마산 치즈가루. 어묵 떡꼬치 재료는 어묵, 떡, 꼬치, 물, 고추장, 케첩, 올리고당,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다진 쪽파,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크림 떡볶이와 어묵 떡꼬치. 재료 준비 끝! 늘 먹어도 친근하고 맛있는 떡볶이. 네. 근데 오늘은 부드러운 크림 맞아요. 소스가 들어가 맞아요. 떡볶이가 된다고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네. 크림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떡볶이로 이제 그 맛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뭐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재료 활용하셔도 되지만 네? 요 색깔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브로콜리하고 베이컨하고 양파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둥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요 부분도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영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납작썰기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맞아요. 이게 이제 파스타 들어가게 되면 부드럽게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먹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는 이게 전부 다 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가루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와요. 그래서 요 뒤쪽으로 칼집을 넣어서 벌려서 네, 적당히 한 입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사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네.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딱 점심에 딱 만들어준다면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먹기 좋게 예, 준비를 해놓고요. 예. 자, 그다음에 베이컨도 좀 섞어주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름기가 없는 베이컨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기름기가 많은 경우는 아예 볶아서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기름기가 없을 때 네. 그냥 같이 넣고 볶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기 좀 없는 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기본 베이스는 그냥 네. 크림 파스타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파 채 썰어 놓은 거하고 네.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네.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이제 조리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떡볶이 할 때도 역시나 네. 들어가네요. 마늘과 그쵸. 양파가. 마늘 이제 향을 내줄 거죠.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팬을 좀 달궈서
그러니까 팬을 너무 많이 달구진 마시고 네? 약간 열이 오르면 바로 올리브유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마늘을 넣고요. 자 저, 여기에 네? 양파도 같이 넣고 네? 같이 향을 우리면서 좀 볶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크림 파스타를 이제 먹고 나서는 네. 크림 파스타에 사실 밥을 넣은 게 리조또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조련해서 예, 그렇게도 예.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먹다 보니까 사실 저는 쌀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파스타 면보다는 쌀떡볶이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은 네. 그렇게 파는 데도 없어가지고 언제쯤 먹어보나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보네요. 그게 오늘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떡은 매콤한 맛에 매콤한 네. 소스가 어우러져서 그 맛을 먹는 거잖아요. 떡이 맹맹한 맛이니까 사실은. 떡볶이가 예,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크림 파스타가 그 양념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파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하고 어우러졌을 때는 그거대로의 맛이 있고 또 크림 파스타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크림이 묻어서 또 네? 부드러우면서 먹게 되는 맛이 있죠. 또 그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진 상태가 되면은 네? 베이컨도 넣고 같이 네? 볶도록 하고 네 그래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볶아주세요. 자 이제 사실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한 후라이팬에 양파하고 마늘 향 낸데다가 지금 이제 베이컨 넣고 볶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이컨이 어느 정도 기름이 좀 빠지면서 볶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우유하고 네. 크림을 넣고 이제 끓여주는 거거든요. 자, 우유하고 생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넣을까요? 같이 부어주세요. 요 네. 비율은 뭐 1:1 정도로 쓰셔도 되고 저는 네. 지금 이제 우유를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동량으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떡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네. 자. 그래서 준비된 떡볶이 떡을 넣어주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떡을 넣으시면 돼요. 밀떡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밀떡을 넣고 맞아요. 찰떡, 쌀떡이라고 그랬죠. 쌀떡을 좋아하시는 분은 쌀떡을 넣으셔도 되고 요즘은 모양하고 크기도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조랭이떡도 괜찮고 그런 것도 괜찮고 뭐 별 모양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안에 치즈가 들어 떡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맛있죠. 가늘고 길쭉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원하시는 떡 넣어주시고 요게 어느 정도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농도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농도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브로콜리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농도가 생겼을 때? 네.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강한 열일수록 많이 파괴되니까 좀 약한 불로 해두고 떡이 말랑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맛있는 기다림이 이어지네요. 자, 이제 떡 꼬치를 해볼까요? 네. 예.